칠천량 해전의 승전보는 일본 조정을 흥분시켰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크게 기뻐하며 토도 나카도라에게 투구를 하사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から 토도 나카도라가 하이료시타 모노나노데스가 조선 출병의리니 대단한 선공이ありましたので そのご褒美に 하이료사레타 모노토 聞いております. 조선의 상황은 참담했다. 주력 함대였던 파독선 100여 척과 거북선까지 모두 침몰했다. 칠천량 해전 이후 조선 수군의 상태는 괴멸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칠천량 해전 이전 약 4년간의 강화 교섭기 동안에 많은 준비를 했던 조선 수군이 약 10여 척을 제외하고 전부 일본군에 의해서 경멸당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해전이 칠천량 해전입니다. 백의 종군 중이던 이순신이 칠천량 해전의 비보를 접한 것은 전쟁 이틀 후였다. 이순신은 참담한 심정으로 패전의 현장을 찾는다. 노량에 이르니 거제 현령안이와 만호조계종 등 10명이 와서 통곡하고 군사와 백성들도 울부짖지 않은 이가 없었다. 함대는 물론 이순신과 전장을 함께했던 조선 수군은 완벽하게 사라졌다. 이순신은 통곡했다. 새벽에 기습을 받아 통제사 원균과 전라우수사 이역기 등이 피해를 입고 수군이 크게 패했다고 한다. 듣자하니 통곡함을 참지 못했다. 이 막다른 상황에서 이순신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당시 이순신의 행적이 기록된 역사적인 장소가 남아있다. 바로 이곳에서 이순신은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받는다. 이집트가 저희 손자, 견자, 옛자 할아버님이 이집트에 사셨는데 그때 마침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삼도 수군 통제사 재수임을 받으시는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8월 3일 맑음. 이른 아침에 선전관 양호가 뜻밖에 들어와 교서를 가지고 왔다. 그 내용은 곧 삼도 통제사를 겸하라는 명령이었다. 백의종군의 몸에서 다시 임명받은 이순신. 파직시켰던 이순신을 다시 불러들여야 했을 만큼 선조도 다급했다. 급기야 선조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수군의 형체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된 이순신. 일기에는 당시의 절박한 상황이 적혀있다. 8월 9일 맑음. 일찍 출발하여 나간 군에 이르니 관사와 창고와 병기가 모두 타버렸다. 관리와 백성들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전라도 보성의 고내리 마을.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지만 정유재란 당시 이곳은 전라도 지역의 세곡을 보관하던 조양창이라는 창고였다. 이순신은 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후 군량미라도 모으기 위해 이곳 조양창을 찾는다. 저녁에 보성군 조양창에 이르니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창고의 곡식은 봉에 둔 채 그대로였다. 이순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군관 9명과 군사 6명이 전부였다. 수군 통제사 이순신. 그러나 배 한 척 가지지 못한 맨몸의 수군 통제사였다. 원수가 보낸 군사들이 모두 말도 없고 활과 화살도 없으니 아무 쓸데가 없었다. 매우 한탄스러웠다. 조선 수군이 괴멸된 직후 수군 통제사에 다시 임명된 이순신. 배 한 척, 무기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에서 다시 전쟁을 준비해야만 했던 이순신의 심정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러나 왜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순신은 어떻게든 조선 수군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했습니다. 조선 수군을 침몰시키고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한 일본은 거칠 것이 없었다. 전라도를 점령한 후 서울까지 진격한다는 것이 왜군의 목표였다. 왜군은 수군과 육군의 합공으로 빠르게 북상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남원. 서울로 가는 길목이었다. 정유년 8월, 조명 연합군은 남원성을 사이에 두고 왜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조총과 포로 무장한 왜군은 남원성을 두세 겹으로 포위할 정도의 대규모 부대였다. 예, 정유년 당시 남원성에는요, 군사는 4천여 명밖에 없었고 일반 백성까지 전부 포함해서 1만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왜군은 정예 군사죠. 잘 훈련된 5만 6천여 명이 남원성을 쳐들어왔으니까 일당 100이라고 해도 힘에 겨웠을 텐데 3박 4일 이상을 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8월 15일 남원성은 최후의 결전을 치르고 있었다. 왜군은 급기야 성 안으로 진격했고 4일을 버티던 남원성은 끝내 무너졌다.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에 맞서 화살촉으로 버티던 남원성의 군사들은 적수가 되지 못했다. 남원성이 함락되고 하루가 지난 8월 17일 이순신은 이곳 전라남도 장흥에서 배를 찾아 나섰다. 이순신은 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후 한 척의 배라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